2023년 6월 둘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호주 최저임금 인상률을 5.75%로 발표한 소식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300만 명 이상에 대한 부채 상환액이 7.1%로 상승한 소식,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 대비 5.2%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호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달러 38센트 혹은 일주 38시간에 812달러 60센트입니다. 올해는 호주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5.75%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에도 5%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률은 호주 전체 노동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전국의 27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근로위원회 해체위원장은 결정 과정에서 임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 현재 인플레이션 지수의 영향력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라고 말했는데요. 3월 분기에 연간 인플레이션은 7%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률이 가격 상승을 유발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실제 가치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호주 노조 협의회는 지난 2년간의 인플레이션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력을 강조하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7%로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호주 상공회의소와 고용주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4%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300만 명 이상에 대한 부채 상환액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0.6%였던 헥스 헬프 대출 지수는 지난해 3.9%로 상승했으며 또다시 7.1%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부채액은 1,200달러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인 헥스 헬프에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지만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헥스 대출 지수는 생활비에 촉돌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녹색당의 메린 파루키 부당수는 졸업생과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며 연방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루키 부당수는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빚의 족쇄를 차서는 안 된다라며 교육이 사형선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첩돼 이번 달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연방 하원 의원 12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당 의원들과 소수 자유당 의원 25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투표는 10월과 12월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 반대 당론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도 국민투표 실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자유당은 헌법기구로서의 보이스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실시 자체를 막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반대 캠페인 자료 초안을 작성할 위원회에
자유당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몇몇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한 상태인데요.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야당의 요구대로 찬반 양론을 담은 팜플렛이 각 가정의 우편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린다 보니 연방 원주민부 장관은 호주 원주민의 헌법상 인정을 위한 한 걸음 전진이라고 평하며 올해 말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모두를 위한 호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호주 최저임금 인상률이 5.75%로 발표된 소식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300만 명 이상에 대한 부채 상환액이 7.1%로 상승한 소식,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